뭐 지금 바로 전화 좀 사요? 생년월일 받아 적어야 되는 거야?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부터 그러면 상담할게요. 자, 몇 살이세요? 그 다음에 매달 며칠 되세요? 네. 남자분이네. 자, 우리 사장님 성씨가 어떻게 되세요? 네. 성씨가 어떻게 되세요? 우리 사장님 성이 어떻게 되세요? 네. 자, 우리 사장님, 올해는, 자, 인간을 놓고도 고민을 해야 되고, 지금 심적으로 많이 지금 답답해요. 답답하고, 이래볼까, 저래볼까, 사람을 놓고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 그리고, 금전으로도 많이 답답한 형국인데,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덕도 없고, 말 그대로 내가 자수성가해야 되는 사주팔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볼때 제일 큰 거는 인간을 놓고 이래 볼까 저래 볼까 하루 12번 더더 집을 지었다 허물었다 해요. 그래서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 속골뱅 아닌 속골뱅이 들어있다 이래 나옵니다. 지금 사람 놓고 고민하고 있는 거 있으세요? 네, 지금 저쪽에서 집사람하고 지금 결혼 중인데 네. 지금 이혼하려고 자꾸 그러는데 나는 애들 문제 지금 별거 하신 지좀 되셨죠? 예, 지금 우리 사장님 사주로 보면은 원래는 초원에 실패라는 수고 올해는 인간을 놓고 근심을 하되 내가 말 그대로 이별 아닌 이별수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부인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네, 못 삽니다. 그리고 빨리 결정을 내리셔가지고 여기서 선을 끊는 게 서로가 각각이 좋은 일이라고 나와요. 왜냐, 이혼을 권장하는 건 아닌데, 이래가지고 남남처럼 사는 게두 분한테 큰 덕은 없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 사장님은 계속 내 가는 길에 발목이 잡히는 형국이 있다.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끌려다니는 형국이다. 이래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 고집 본인 못 이겨요. 네, 맞아요. 고지고추 셉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올해 운에서 내가 뭔가를 하나를 내놔야 된다면은 지금 현재 인간을 놓고 고민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두 분은 이혼수가 사실은 맞다고 나와요. 맞다고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빠른 정리가 오히려 두 분한테는 덕이 된다 이래 나옵니다.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50이 넘으면 말 그대로 내가 새로운 인연도 들어오고 그로 인하여서 내가 뭔가 안이 안정이 되면서 새 삶이, 내가 새 터전이 또 들어온다고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여기에 발목을 잡혀가지고 매일 필요는 없다고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사장님 사주로 보면은 손끝에 기술을 가지고 내 업을 해냈어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장님이 굉장히 지금 동서사방으로 막혀가 있다고 나옵니다. 전기업을 조금 하고 있는데 자동차 정비 공장요? 그게 작년 후반부터 해가지고 지금 많이 답답한 형국이다. 답답하다고 나옵니다. 사장님은 말 그대로 윗줄에서 옛날에 할머니가 많이 빌었던 집이에요. 용궁에 바닷가나 용왕에 가가지고 촛불 정성 밝히면은 말 그대로 올 가을 수준에서 내가 차츰차츰 열리면서 다시금 갔던 손님도 오고 새로운 손님들이 많이 들어온다. 내가 조금 답답한 수가 풀린다고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사장님 지금 금전에 말린 것도 올 가을이 되고 나면은 좀 많이 풀리겠어요. 그리고 다른 건안 하시더라도 용왕에 치성 정도는 좀 드리세요.
예, 그거는 뭐 나중에 따로 궁금하시면 전화를 한번더 주세요. 예, 사장님 궁금하신 거는? 제가 지금까지 말했잖아요. 정리하시는 게 낫다고요.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사장님 지금 별거하신 지몇 년이 지났어요? 꽤 됐어요. 제가 볼 때는. 운으로 보면. 예, 근데 지금 이 나이에 우리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족쇄에 걸려가지고 굳이 이렇게 계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사장님 사주나 우리 이거 부인 사주를 보면은 서로가 인연이 끝까지 갈 인연이 아닙니다. 이미 전 끝난 인연이에요. 알겠죠? 예.